축제도 이제 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주민들이 설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도 참여형이 돋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구미 선주 원남동에선 플레이인 구미천이란 축제가 열렸는데 어땠을까요?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천 한편에 전통놀이 한마당이 벌어졌습니다. 딱지치는 아이들부터 제기차는 어르신까지 정겨운 민속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팔과 얼굴은 예쁜 무늬로 채워지고 가지각색의 블록으로 상상의 나래도 펼쳐봅니다. 오늘 오면서 이거랑 다른 거 또 하는 게 재밌었어요. 올해 처음 열린 플레이인 구미천. 주민 주도형 축제답게 무대를 꾸민 공연팀은 모두 지역 학생과 교원들로 구성했습니다. 20개의 플리마켓 역시 선주 원남동 상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장미향도 향긋하고 주민분들도 이제 첫 해다 보니까 나오셔서 되게 즐겁게 체험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선주 원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구미천을 지역의 대표 하천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천이 지금 생태 하천인데 이 자연과 같이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이 정신 함량 더 건전한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일까지 이번 축제의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 내실화를 다질 계획입니다. 소소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며 만족도를 높이는 축제가 대형 무대와 연예인 공연의 승부를 거는 기존 축제 문화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